네, 훌륭한 의견의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요. 야, 참 어쩌면 그렇게 한 줄 한 줄이 훌륭하고 저의 의견을 토달 수가 없을 정도 100% 동감하고요. 동의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호남 출신이에요. 정동일 전 외교관인데요. 우국충정의 글을 남겼는데 사무칩니다. 전라남도 무안 출신인데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해군대위 근무하다가 이제 외교관 이 돼서 프랑스에 근무하고 그때 이제 파리 제1대학교에서 국제정치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게 국제정치의 식견도 아주 대단한 분인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한 줄 한 줄 사무치게 느껴지는데요. 아, 프랑스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 거쳐서 외무부 기획관리실 문서과장 주 스위스 대사관 3사관 지냈고요. 주 뭄바이 대사관 총영사관 총영사 했고요. 국방부 외무협력관 지냈고 그런 대단한 경력도 있지만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일단 이렇습니다. 한반도 미래 번영의 길 자유민주주의 한미일 동맹 강화입니다. 그럼 숫자별로 쭉 문단을 구성을 했는데 숫자는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호남 출신 전직 외교관입니다. 90년대 훈장도 2개 자동차 수출 기여로 포상받는 등 한강의 기적 주역 세대입니다.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경험한 세계 유일의 세대입니다. 또 60년대 세계 2위 빈국 한국을 오늘날 세계 12위 부국으로 건설한 주역 세대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2년 반 동안 아스팔트 태극기 시민입니다. 태극기 애국가 국민의례 현충원 선열들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리는 시민입니다. 내 고향 호남의 나무 한 그루도 사랑합니다. 내 고향 호남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호남도 망합니다. 저는 국익 중시 외교관 경험으로 대한민국 모든 시민을 호남 시민과 똑같이 사랑합니다. 갈등 차별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모든 시민의 단합 화합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10여 년간 국제 싱크탱크에 들어가 국가 발전 모델 선진화 비결이 무엇인지 연구해왔습니다. 일본의 발전 비결, 미국, 유럽이 왜 강한지 연구해왔습니다. 중국의 후진성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한일 관계, 중일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국가 발전은 거의 저의 신앙입니다. 저는 기적 한국 건설 세대로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8년 근무 중 독재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70억 달러를 갈취 혼자만 잘 살려는 콩고 모부투가 어떻게 죽었는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콩고 모부투 독재자가 하필이면 한국에 나타났군요. 그것도 두 명이나. 미국은 바로 이런 독재자를 교묘하게 견제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 약자 돕기, 번영과 평화를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각각 G3, G12가 된 것이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중국과 미국이 다른 점입니다. 중국이 조폭, 극단적 이기적 국가라면 미국은 이런 조폭을 잡는 경찰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책이 콩고, 모부투,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그리스, 빠방드로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세요. 세계 1위 기술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백지화, 최저임금 정책, 경제 파탄, 안보 파괴, 한미동맹 파괴, 한일 우호협력 관계 파괴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피와 땀으로 건설된 나라입니다. 정부 고속철도, 서울전철,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울산조선소 모두 한일 우호협력의 결실입니다. 외교부 경제협력과에서 한일관계를 담당한 관계로 한일 우호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일본 시장을 이용하라면서 경제계획을 자문해준 미국을 아시나요? 그래서 김 수산물이 일본에 수출되면서 1인당 소득이 1953년 76달러에서 2018년 4만 450달러로 532배로 급증했지요. 반면 일본 시장을 이용하지 못한 북한은 1953년 58달러에서 2017년 1214달러로 21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을 인근에 둔 지역 효과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역사도 모르고 미국 일본 중국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주사파가 12대 부국 선진국 대한민국 이끌 자격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안 됩니다. 즉시 하야 하십시오. 그 길이 시민을 돕는 길입니다. 호남 출신 97%가 문재인 씨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호남 고향에 가서 농사짓는 노인들에게 저는 물어본 바 문재인을 좋아합니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미군 철수를 원합니까? 그건 절대 안 되지! 라고 답합니다. 한미동맹은 미군 덕분에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되었는디?
합니다. 이것이 호남 여론입니다. 그런데 당선된 후에는 호남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군요. 헌법 선서 위반, 호남 시민을 속이는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안 물러난다고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을 어떻게 보시나요? 물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저는 호남 출신, 12 마지기 빈농 출신, 해군 장교로 구축함 작전관으로 간첩 작전만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국 연안에는 고속정이 지키고 있고 이지스함에 고성능 레이더가 깔려 있는데 동해안에 북한 어선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금년에만 그럴까요? 제 눈에는 모두 간첩선들입니다. 5.18 광주같이 누구를 끌어들여 퀘스천마크 서울을 피바다를 만들면서까지 권력을 잡고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대한민국은 문화대국입니다. 김연아, 반기문, BTS, K-POP, LPG의 여성 골퍼 100명 중 상위 30명이 한국 여성, TV 복면가왕을 보세요. 이런 재주꾼으로 가득 찬 한국, 이런 문화대국,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재주꾼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 한미일 동맹 속에서 세계 5위국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 숫자 비교를 합니다. 미국과 자유우방 국가는 노벨 평화상 숫자가 많은데 독재국가, 공산주의국가, 중국 등 북한 등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거, 창의력 부족이다 이런 거 비교하고 자료를 쭉 이렇게 나열하고요. 아시아 국가도 그렇고 세계 국가도 그렇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야만성 이런 것도 폭로하고요. 길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그리고 일본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요점을 합니다. 일본이 또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가, 중국은 엉터리 같은 나라인가, 이런 거를 쭉 나열하는데, 그리고 일본을 이기고 싶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4번에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개혁은 메이지 유신보다 더 효과적인 개혁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지울 것이 아니라 장점을 이어받으시면 됩니다. 일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좋은 인연을 이용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식 증오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또 중략을 합니다. 중간에 또 쭉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글을 마치는데요. 세계 조소받는 황당한 한일 갈등 즉각 중단하십시오. 한일 간 선의의 경쟁을 하십시오. 이렇게 충언하고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정동일 전 외교관의 사무치는 우국 숭종의 글이었습니다. 이거에 더 와닿네요. 호남분들도 얼마나 애국자들인지 아세요? 왜 호남분들을 부안해동시켜서 세뇌공작시켜서 왜곡시키고 부추겨서 갈등시킵니까? 이런 우국충전의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호남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 누구한테? 너들 때려잡는다고 호남분들 들고 일어나실 거예요. 정동일 전 외교관의 글이 오늘따라 유난히 팍팍 꽂힙니다.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뭉칩시다. 네, 깨어납시다. 지치지 맙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쭉 70만, 80만 가서 이 정부에 여러분들의 댓글이 압박이 되도록 뭉칩시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두 정성하고 꼭 밝혀야죠. 마치겠습니다.